네, 저는 그 보쌈제복의 그 운영을 맡고 있는 네, 운영 팀장 김대훈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그 포장 배달 전문점이고요. 네, 지금 저희가 매장이 20개가 넘게 있는데 그 중에 포장 배달 전문점이 70%고 30%는 이제 홀 매장도 같이 겸해사는 매장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력 메뉴가 보쌈 그리고 갈비삼겹 직화제요 같이 이제 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고기밥상 전문점입니다. 저희 특별한 메뉴가 쫄면 보쌈이라는 메뉴 하고요. 그 다음에 갈비 삼겹. 네, 갈비하고 그 삼겹하고 딱 그 장점만 섞어놓은 메뉴거든요. 갈비 삼겹 같은 경우는 좀 매니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냉면도 있어요. 코다리 냉면. 저희가 냉면 30년 달인분한테 배워가지고 그 메뉴로 출시를 했는데 그 코다리 냉면하고 갈비 삼겹하고도 궁합이 잘 맞아서 네, 그게 또 매출을 많이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창업비용이 저렴한 게 상당히 장점이고요. 네, 창업비가 적게는 2,500에서 네, 창업이 가능하세요. 만약에 본인이 매장이 있다고 하시면 네, 그리고 평수는 7평부터 가능하십니다. 소자본 그리고 소형 평수에 지금 적합한 창업이고 그리고 저희는 1인 창업도 가능하세요. 혼자서 운영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높은 요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좀 네, 경쟁력이 있는 네,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메뉴 중에 이제 그 대표 메뉴가 쫄면 보쌈인데요. 쫄면 보쌈은 뭐 쫄면은 라면 끓이는 것보다 진짜 더 쉽고요. 보쌈도 저희가 수비드 기계라는 걸 같이 드려요. 보쌈은 그 수비드 기계에 넣기만 하면은 보쌈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보쌈 같은 경우는 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렵지 않고 정말 수비드 기계에 다 분사해서 고기 손질까지 다 돼서 진공이 돼서 와요. 그러면은 이 진공된 고기를 수비드 기계에 넣기만 하면 보쌈이 완성 됩니다. 일단 조리가 상당히 쉽고 보통 조리의 기준을 라면 끓이는 정도냐 아니면은 뭐 그보다 많이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뭐 라면 끓이는 것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점포를 상권 분석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입지 분석 그리고 저희가 포장 배달이 많기 때문에 배달 수요 예측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그 상권을 분석을 하면 여기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 점포라는 게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 상권 분석팀이 따로 있습니다. 네, 한 30년 정도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분들이 해주시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점주님이 직접 운영을 하시고 이제 배달 대행비를 좀 최소화한다고 하면 배달보다는 포장을 더 많이 만들고 또 가까운 데는 또 직접 배달 간다고 하시면은 최대 35%까지 남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 달 목동 직영점 기준 했을 때 그 코스트가 35%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운영의 묘신 거예요. 네, 월세 낮은 데 들어가시고 본인이 좀 더 많이 뛰어서 사람 인건비 줄이시고 네, 이러면은 아무래도 남으시는 게 많죠. 이 창업이라는 것은 장사는 저기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라는 생각으로 좀 장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뭐 잡초도 뽑아주고 관리를 또 해주면서 이렇게 농사 나중에 이렇게 그 열매를 맺고 이제 그걸 과실을 얻는 건데 창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빵 터뜨리는 창업은 그 유효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농사처럼 계속 관리해주고 저기 지속 가능하게 해줘야 오래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꼭 그 농사 짓는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